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여성 43의 기억, 43댄 영사라쩌가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에서 개최됩니다. 제주 여성 43의 기억이라고 하는 전시는 저희가 2017년도에 43과 여성위원회로 시작을 해서 18년도부터 구술체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술체록을 한 걸 바탕으로 저희들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좀 동영상에 많이 알리자 하는 마음으로 작게 전시를 열었고요. 지난 4년간 구술체록을 진행하며 만난 어르신 57명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4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낸 이야기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주 여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머님 한 분 한 분의 삶에서는 어땠는지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가 여성 구술체로 계속하는 이유는 자산이 조금 더 풍성하게 기록되고 또 후세대에 전해지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한 개인들이나 또는 어떤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럴 때 그런 폭넓은 시각을 좀 가지면서 함께 다시 우리 어머니나 또는 우리 여자 형제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여성 생존자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기록한 전시. 그 시절 할머니, 어머니의 삶의 한 조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술공간 이하와 산지천 갤러리에서 제29회 4.3 미술제 봉인된 풍경을 마련합니다. 올해 29회를 맞는 4.3 미술제는 광주 여순 작가들을 비롯해 대만, 홍콩, 오키나와, 하와이 등 총 57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저항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무의식의 4.3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꿈과 희망을 그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4.3의 정신과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3 정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계승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4.3 미술제. 5월부터는 온라인 전시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도 사투리의 달인 K할매 친정언니가 사투리로 동화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희망아, 할머니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고 진짜 한 달에 몇 번씩 왔었는데 카페 한 뒤로부터는 진짜 오래간만에 왔네. 여기 회원권도 있는데. 여기가 동화책이 있는 곳이구나.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데리고 왔거든, 우리 애들은. 그런데 그냥 책에는 관심 없고 풍년제 와서 빵 먹을 생각만 해가지고 책도 골라오라면 금방 골라오더만. 여기에 에린 왕자가 있네. 어린 왕자는 들어봤지, 에린 왕자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무슨 에린 왕자가 뭔 책이 나왔네. 아이고, 세상에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또 해놓은 게 너무나 맛나고 좋구만. 생뚝집별이 맞는데? 생뚝집별이 책인데? 그런데 니는 거 가서 뭐하노? 올라가 내릴게야가 뭐 시급했다 이거. 저기 양 한 마리만 끼래도 니가 오후 4시 온다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하겠지. 세상에, 무슨 어린 왕자 책은 봤어도 에린 왕자 책은 처음 봤다. 그런데 이게 세상 갱상도 말로 써놨대. 너무 재밌다. 희망아, 할머니도
전라도 사투리 진짜 잘하잖아, 네가 알듯이, 그지? 그런데 어떻게 전라도 이 사투리 책이 하나도 없냐, 경상도 것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예린 왕자를 보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로 너무나 맛깔나게 잘 써놔가지고, 아이고 왜 우리 그 유명한 전라도 사투리 책은 없냐고, 그것이 좀 궁금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아, 안녕. 오늘 있잖아, 할머니 집에 귀여운 손님 오시기로 했다. 전라도 방언을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초청을 했거든. 그래서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니라고. 겁나게 네? 반갑구만요. 네. 제가요, 그 전라도 방언으로 신데렐라를 한번 번역을 좀 해볼까 싶은데,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동화고 누구나 쉽게 접하는 책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자신은 없는데 할머니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서. 여기 지금 전라도에서 몇 년 사셨어요? 아,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살았어. 아이고, 그러면 방언 화자신데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친정님께서 전라도 방언을 너무 잘 구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한테 전라도 방언을 퀴즈를 내거든요. 네.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그럼 저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아, 퀴즈를 네. 내볼 텐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네. 첫 번째 퀴즈 제가 한번 내볼 텐데요. 저희 학생들한테 하면 다 틀리는 문제. 오, 그래. 예,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틀릴 깜짝이야. 네네네. 싸게 싸게. 싸게 싸게 하더라고 할 때 네, 싸게 빨리, 싸게가. 빨리빨리 하는 것들 싸게 싸게 하라고. 네, 저희 학생들은 싸게 싸게 뭘 사야 되냐. 비싸다 싸다에 네.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네.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아이고 직거리 좀 담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직거리가 김치. 뭘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생들은 직거리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쓰레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업고 나가면 아이고 안 이쁘다 그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많이 싸웠대요. 저희 할머님이 늘 하신 말이 우리 손녀딸이 예쁘지는 않아도 귀문이 있다. 귀임 있는 우리 손녀딸을 보고 안 이쁘다라고 한다고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귀임 있다라는 표현을 저희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거는 네네네. 사실. 귀미 있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알지. 네네. 귀인 있다. 이쁘고 쉽게 말하면 하는 짓이 귀엽다, 그 말이지. 귀인 있다고. 네, 그렇죠. 네. 귀엽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로 매력 있다? 그렇지, 맞아. 네, 아이한테 네. 귀엽다? 네. 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말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맨날 쓰는 말인데, 내가. 전라도 말을 너무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푸근한 느낌? 내 고향에 돌아온 느낌? 친정언니께서 지금 전라 방언을 다 맞추셨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거든요. 네네. 진짜 전라도를 벗어나본 네. 적이 없어. 네. 네, 그래서 내 꿈이 전라도 벗어나서 멀리 좀 한번 살아보는 게 내 꿈이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네. 이 전라도를 그 못 떠나고 생을 막아먹었지. 네네. 네, 이 집을 지키고 살아야 돼서. 네네. 네. 전라도 말을 많이 쓰면 사람을 좀 우습게 알고 좀 그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어디 가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런데 지금은 아 저렇게 전라도 말로 이렇게까지 구사를 하고 저렇게 또 열심히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이 계시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뭔가 이제 당당히 살아야지 이 말을 내가 숨기려고 그러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늘나라라는 동화를 전라 방언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오, 네네.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어르신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네. 특히 신경을 쓴 건 종결어미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준어로 뭐뭐 해요라는 부분 같으면 저희 이제 전라도 방언으로 뭐뭐 허요, 그랬디야 뭐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 부분을 통해서 전라도의 맛을 좀 살려볼까 했고요. 옛날 어떤 나라에 착하고 예쁜 소녀가 살았대. 소녀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았어. 새 어머니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소녀보다 나이가 많았지. 이거는 이제 표준어죠. 서울 네.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전라도 할머니 맛이 전혀 안 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바꿔봤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동화를 들려주실 때 속담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관용구를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조금 바꿔봤는데 친정언니께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맛이 살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이고매 긁고 나서 눈구녕에다 쌍심지를 돋고 떼깍치맹이로 떽떽거리면서 하는 말이 니는 시방부터 여서 지내라잉? 아, 이렇게 읽으니까요. 무슨 장하웅 연전 같아요. 그러죠. 네. 동서양이나 흐르는 정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네네. 큰애기 못하고 얼굴이 허구한 날 남편네들은 지지집이 죽으면 우리 뒷간으로 가서 할수록 재밌네요. 예, 네.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입에 붙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데렐라가 왕자님한테 결혼해갖고 막 행복하게 살았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구두장만 맞으면 뭐 각시로 맞아주는 왕자나 네. 근데 지금 세상 같으면 이혼이요. 오래 못 가서. 그러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바꿔보면 어찔까 싶어. 아, 그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그 시절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 그 구두뿐만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지. 아, 그래야죠. 네. 한번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 속을 어떻게 알고. 발만 맞다고 그렇게 결혼할 수는 없지. 디즈니 동화 같은 경우 굉장히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서양 백인 남성 중심의 그런 동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저희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흑설공주라는 동화 다시 쓰기 작품이 나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을 여성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화 다시 쓰기라는 그런 어떤 장르도 생겨나고 그랬거든요. 신하들이 신데렐라 집으로 왔단 게? 아이고 이 호래기 불어 갈 놈의 신발 버선떼기를 신어서 그런가 신발이 왜 이렇게로 막 작단가?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나 여기 전라도 사투리 계에 나가야 할란 게 미. 아 그러니까요. 이 판국에 이제 배워서. 네네네. 나가시는 장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아요. 네. 희망아, 오늘 할머니가 신데렐라 그 전라도 사투리 더빙해서 오픈북 만들려고 왔거든? 근데 아이고 그냥 오늘자 말고 또 목이 잠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잘해야 될지 잘 될지 모르겠다. 네가 잘 봐줘야 돼.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작가들이나 하고 막 뭐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더빙을 제가 해서 영광이에요. 두 언니들은 신이 나서 우도 방정을 떨었디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교수님 이렇게 해줬는데 두 언니들은 신이 나서 우도 방정을 다 떨고 자빠졌더만. 이렇게 해야지 맛이 더 날 것 같아. 그죠?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치면 훨씬 그 맛깔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맛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고치긴 했는데 고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틀리니까.
그쵸, 저는 할머니잖아. 네, 가겠습니다. 신데렐라 전라북도 방언. 옛날에 어떤 나라에 착하고 이쁜 큰애기가 살았디야. 요정이 호박 한 개를 똑 따서 지팽이로 두들긴 게 호박이 누런 가매로 변해버렸디야. 뭐 시청자든지 청취자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그 반면에 걱정이야.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 그래도 나답게 하는 게 낫지 싶어서 그냥 좀 그런 걱정 반 설렘 반. 신데렐라 전라도 방언. 나는 자 주름 잡은 매꼴매꼴한 그렇게 허건 날 오시다가 죄를 묻히는 것 좀 봐라이 진짜 많았단 게. 근데 몇 년 지나서 새 엄니하고 언니들을 태운 가메가 사라진 게 신데렐라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디야. 아이고 매 나도 잔치 가고자 푼디. 그때였단 게 누가 신데렐라에게 말을 거는 것이여. 니도 잔치에 가고 잡냐? 그러면 채비를 해야지. 신데렐라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였디야. 시상에나 누가 있었는가 알겠냐? 바로 요정이 나타났더랴. 요정이 호박 한 개를 똑 따서 지팽이로 두들긴 게 호박이 누런 가메로 변해버렸디야. 요정이 말하길, 신데렐라 아그야이 인자 잔치에 가야지. 요정이 지팽이로 신데렐라 찢어진 옷을 건든 게 말이지 찢어진 옷이 겁나게 이쁜 드레스로 바뀌어버렸단 게. 요정은 쬐 까놓고 앙증맞은 유리구도를 건네면서 말했디야. 12시가 되면 마법이 모두 풀려버린단 게. 근게 아그야 그 전이 꼭 돌아와야 한다이. 제대로 된 사투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저한테.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부심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자는 스스럼 없이 그냥 내 색깔대로 그냥 멋대로 사투리 해가면서 살라고 마음껏 써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화롭게 보이는 제주에는 잃어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 왓에서 조를 키워 고소리 술을 만들었는데요. 이 술로 사삼 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잃어버린 마을이 무등이 와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던 공동체의 기억을 지금 오늘날 좀 되 살려보고 그들의 기억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의미로 만들게 됐고요. 73년 만에 여기 와서 재지는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태 와서 죽은 그 영혼님도 오늘보다는 마음 풀려가지고 좀 편히 쉬길 바라고.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도 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본 걸 우리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11월 한 22일, 23일 금대 가니까 집을 다 불태워본 거라. 친척들 아래 오신 사람들을 막 갈 때 올 때 오신 사람들은 다 숨어 산 거라. 다 숨어 살던 분 안에 내려간 사람은 살았지만은 숨어 살던 사람은 그때 많이 죽었지. 하루 배부리 밥 먹어보지 못해 죽었어요. 두 번째들을 올라와가지고 집을 다 불태워본 거라지. 어린 동생 두 살짜리고 저 다섯 살짜리는 그 앞자발에서 그냥 죽고 우리 남 큰 동생하고 나하고는 둘이 살았는데 12월달 되니까 숨을 띄었은 안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신디 너네랑 고수복에가 유디랑 너네랑 나오면 죽으니까 고만히 이제 실행하면 동생하고 나하고 고만히 그 돌틈만 갖고 낭틈만 갖고 방 아지민 저 안에 그 200m 된가 180m가 200m 돼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아이들끼리 아이 우리 한번 하늘 봐시면 그런 얘기도 하늘 한번 보고 싶다 이 밤에라도 가서 하늘 한번 보고 싶다 이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 걔도 목숨이 실기나 살아난 거라 이곳에서 울지 마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동강 무등영약 잃어버린 마을에서 키웠던 조를 술을 빚어서 입고하는 그 오늘 사회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이게 소위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트팜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농사, 과거의 사람들의 삶들을 하나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삼의 의미를 예술적인 의미로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로 좀 재조명하기 위한 그런 기획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큰 넓게를 찾은 이유는 사람 그림자 사라진 무등이와 잃어버린 마을 한쪽에 마음 고운 삼촌 집터를 빌어 조를 키우고 빚은 고운 술을 잘 품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으나 무자년 그 시절 동광리 삼철두를 살려낸 큰 넓게에 이 술을 살렸다가 내년 사삼 때 험악한 시절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삼만 영신님께 한 잔 올리고자 가져왔으나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 술을 빚을 때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 술을 빚음으로 해서 과거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그날의 기억들을 그리고 오늘의 기억을 같이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술을 빚어서 그때 당시 희생당한 분들을 위로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살고 싶었던 세상을 오늘날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술을 좀 빚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죠. 수 만들어서 이처럼 재단에 가서 술도 올리고 선생님들로랑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 조선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이제 아주 좋게 생각해 들어갑니다. 조선들이 이렇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해 그네. 잊어버리지 않냐 우리 생각을 해주네 잔도 조선들 고맙다 하는 그런 거 가질 것 같아요. 지금 잃어버린 마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마을에 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이 잊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마을을 기억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조그마한 행사들, 이런 예술적인 행동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까지만 들어가서 전달해 줘야 되겠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력의 땅 어둠 살 뚫고 피어나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3월의 어느 날, 그 일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습니다. 뭐야?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거? 열도 나네. 38.1도. 키트 어딨어, 키트?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간질간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봤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봉을 코끝까지 깊숙하게 넣고 설명서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마쳤다면 약 15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아, 뭐야? 나 지금 확진인 거야? 이변은 없었네. 양성이네. 내가 코로나라니. 지금부터 저 박지선 격리 생활 시작합니다. 확진이 됐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동선이 겹친 지인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기.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열이 나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지? 열이 오르고 몸이 계속 아프다면 참지 말고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출하지 않아도 진료 가능!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증상에 맞는 병원을 선택해 예약하면 의사 선생님께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전 열이 조금 나고요. 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많이 붓고 아픈 상황이에요. 증상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기. 통화가 끝나면 의사 선생님이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약 또한 배달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약 먹은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약을 먹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무료한 일상, 밀린 드라마와 영화를 정주행해보지만 야속한 시간은 가지를 않고 보다 보다 볼 게 다 떨어질 때쯤 밀린 집안일을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일주일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답답해서 이대로는 못 살아. 뭐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미로 인해 활동이 없으니 이렇게 가볍게 운동을 좀 해줘야겠어. 층간소음 없는 자가격리 운동. 예. 슬기로운 격리 생활의 첫 번째, 바로 홈트인데요. 직콕으로 인해 굳은 몸을 운동으로 풀어줍니다. 자, 박지선아 댄스클럽 개장합니다. 한바탕 춤추고 나니 스트레스도 확 풀리더라고요. 야.
다음으로는 달고나를 이어 유행하고 있는 꿀젤리 만들기. 간단해 보이는데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젤리를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벌꿀을 이 투명 페트병에 짜가지고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기만 하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야지. 만드는 방법이 정말 쉽죠. 맛있는 젤리를 부탁해. 이렇게 4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집에 꿀이 없다면 물엿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물엿과 음료의 비율은 2:1. 중불에 10분 정도 끓인 후 얼려주면 물젤리 완성입니다. 제철 과일인 딸기를 이용해 탕후루도 만들어봤는데요. 꼭지를 따서 물기를 제거한 뒤 나무 젓가락으로 이어줍니다. 황금 비율은 이 컵이 있습니다. 컵. 본인 집에 있는 컵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설탕 1, 그리고 똑같은 컵에 3분의 2가량은 물로 이 탕후루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중불에서 10분, 약불에서 5분을 끓이면 시럽 완성! 준비한 딸기에 시럽을 바르고 그늘에서 굳혀줍니다. 어때요? 하는 거랑 똑같이 먹음직스럽죠? 밖에서만 사 먹었던 탕후루를 직접 만들었어요. 오, 달콤한 향기! 안 그죠? 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와, 딸기의 상큼함이 배가 되고 표면에 살짝 그 굳은 이 설탕물이 아그작아작 씹히는 게 식감까지도 재밌어요. 야,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던 꿀젤리 냉동실에 오랫동안 좀 보관하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페트병에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먹는 맛이거든요. 한번 짜볼게요. 이거거든요. 제대로 완성이 됐어요. 아주 쫄깃쫄깃 젤리예요. 꿀젤리 대성공. 와, 달콤해. 와. 이 기세를 몰아 재주 좀 더 부려볼까요? 요즘 직콕 취미 생활로 아주 인기라는 양모 펠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아주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러주세요.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들 땐 바늘 조심.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콕콕 찌르는 바늘에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인형. 제가 또 박근기 아니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 버렸지 뭐예요. 드디어 완성! 그림이랑 진짜 똑같죠? 이번엔 보석 십자수 도전! 집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요. 숫자에 맞춰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발휘해 보석을 수놓아줍니다. 여기 세상을 뒤흔들 세계의 작품 탄생이오! 하루 3끼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보낸 일주일.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몇 시지? 12시 넘었잖아! 격리해제다, 격리해제! 와, 자유다! 오! 저 건강을 되찾고 정말 많은 취미를 즐기고 드디어 격리해제입니다. 아, 예! 맛세!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챙길 게 있는데요. 바로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우와, 끝났다.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생활지원금 신청하고 저의 모든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코로나가 덜컥 걸려버리게 된다면 저처럼 아주 건강하고 슬기롭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사유입니다. 오, 수고했어. 고생했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슬기로운 격리 생활 잘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 이겨내요. 가득 들고 먹는 푸릇푸릇한 맛.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봄의 정취를 가득 품은 미나리. 아삭한 식감에 한 번 반하고 향긋한 느낌에 두 번 반하는 봄에 가득 즐기는 미나리 만나러 저랑 함께 지금 바로 원동으로 떠나보시죠. 맑은 공기와 향긋한 느낌. 원동에는 매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존재감 팍팍 드러내는 미나리도 있었는데요. 지금이 봄 미나리 마지막 수확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농가도 들러서 일손도 돕고 또 왜 이 원동 미나리가 맛있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과연 팍팍 파헤칠 수 있을지. 와, 그런데 정말 제철은 제철이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미나리만 가득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머, 아니 여기 밑에 싹 다 초록색이 다 미나리인 거예요? 네네. 와, 대박이다. 아니 어쩐지 또 미나리 하면 원동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네네. 그래서 아니 원동 미나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또 맨입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인선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일하면 프로가 아니죠. 저도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그녀의 변신은 무죄. 어머님들도 입지 않는다는 현란한 바지, 자신감 가득 찬 발걸음은 기본. 내가 걷는 곳이 바로 길이다. 난 푸푸푸 프로니까. 빨리 안 하고 말하노. 아, 진짜 어도방송을 혼자 다드네. 빨리 와서 일해라 일. 잠시만, 이 집에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결국 어머님한테도 듣고 일하러 갑니다. 어머니, 이거 재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름을 많이 밭에 뿌려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심습니다. 예, 심고 며칠 동안은 물을 계속 가다 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좀 간단하네요, 어머니? 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사람과 노력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얘는 이파리예요, 이파리. 네. 이파리 이하는 좀 질겨. 예. 손님들이 드시기에 질기기 때문에 부드러운 네. 부분만. 3분의 2는 바깥으로 나가고 3분의 1 정도만 먹을 수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딱 따서 이거를 밑부분을 딱 따서 부드러운 것만 요렇게 요렇게. 그쵸? 합격. 합격! 합격! 하나하나 잘 보고 다듬어야 하는 미나리. 지하 120m에서 나오는 안반수를 먹고 자라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수확한 미나리는 바로바로 세척을 해줘야겠죠. 흙이나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빼내는 작업입니다. 어머님, 저희 네. 지금 미나리 삼매장을 끝냈는데 어제 네.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세척이에요? 예, 예,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세척하면 돼요, 아버님? 이물질이 있는 것을 흔들어가지고 네. 흔들어가지고 이물질이 다 빼야 되거든요. 네, 요렇게 지금 이물질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흙부터 시작해서 살짝살짝 다 묻어 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네. 어, 우와! 이물질이 물에 동동 떠서 알아서 내려가네요. 네. 아, 근데 시원하다. 물이 지하 안반수가 돼가지고 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거 지하 안반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재배도 지하수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씻는 것도 다 지하 안방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깨끗하고 시원하다. 이제 세척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아버님? 이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300g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00g? 예. 아, 요렇게 예, 포장을 예, 해요? 요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와. 우와. 야, 그래요. 이런 게 꽃다발이죠, 여러분. 다른 게 꽃다발이 아닙니다. 미나리 꽃다발. 어떠세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요, 근데? 농산물센터 납품입니다. 아, 농산물센터에서 예, 예. 먹고 싶으면 구매를 하면 되는 건데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 여기 가시는데 뭐 드릴 거는 없고 예. 미나리 이거 하나 다 들고 가세요. 아, 요거요? 예. 미나리 꽃다발 더 주시는 거예요? 예. 우와, 어머님, 저 아버님한테 꽃다발 받았어요. 미나리 꽃다발. 이걸로 미나리 삼겹살 해먹을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미나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 바로 삼겹살. 환상의 짝꿍 미나리와 삼겹살이 만났습니다. 이 맛 무슨 맛인지 다들 아시죠? 아니, 원동에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또 여기 이렇게 밖에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봐야 될까요, 어머니? 일단은 삼겹살을 구워야 되겠죠?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소리. 아우, 어디서 비가 오나. 아유. 어머, 삼겹살을. 역시 삼겹살은 딱 일 끝나고 나가지고 먹는 삼겹살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아, 아 그럼 어머니 저 생 미나리 한 번만 뜯어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아, 좋죠. 아, 좋아요? 네. 아, 왜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하수를 먹고 자란 이 미나리는 뭐가 다를까? 우리 또 원동 미나리입니다. 이거를 잡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아, 미나리가 이렇게 아삭아삭했나? 정말 아삭아삭하고 물을 안 마셔도 물이 아주 콸콸콸 나오네요. 아, 시원합니다. 아, 이래서 원동 미나리 하는 거구나. 소리서 온대요. 드디어 삼겹살이 다 구워질 때쯤 미나리까지 올려 노릇노릇 같이 구워주는데요. 어우, 지금 봐도 너무 맛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먹으면 돼요? 네네. 삼겹살을 한 점 올리고 쌈장 올리고 요 장아찌를 하나 딱 올려서 입속으로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 제 입 안에 정말 상큼한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 와, 이래서 원동 미나리, 미나리면 또 삼겹살.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원동 미나리 is 원들 다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아삭아삭한 미나리에 기름이 촉촉한 삼겹살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 조합으로 무한대로 흡입했습니다. 봄에 특히나 딱 지금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으로 키워낸 싱그러운 봄 미나리 원동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맛보시러 오세요. 청정 자연과 봄을 가득 머금은 미나리. 봄이 가기 전에 맛있게 즐겨보시고 활력까지 되찾으세요. 미나리와 삼겹살, 환상의 조합인데요.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내음이 나른한 봄도 확 깨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